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오늘 10시에 그 현충일 경보라고 하나 그거 들으셨나요? 예, 소리 나오잖아요. 10시에 소리가 딱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예, 경건한 마음으로 좀 하루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이고 지금 이 그 밀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밀란 얘기는 내일 할 거예요. 오늘은 휴일이잖아. 그러면 또 저희도 빨간 날은 다 쉬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출연진이야 그런 거 상관없이 일하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밀란 얘기는 아마 내일 다룰 겁니다. 뭐 또 할 만한 얘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충격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충격적. 네, 내일 그거는 꼭 다릅니다. 이탈리아전 제가 하고요. 메시는 뭐 곧 뭔가가 나올 테니까 네. 그때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몇 시간 이내에 뭐가 나올 것이다 정도의 언급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체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또 그 김민재 선수는 다니엘 롱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잉글랜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김민재 선수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조기 확정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이제 따로 따져보는 게 지금 타이밍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형철이랑 저랑 둘이서 진행을 할 거고. 네.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갈까요? 바로 가시죠. 네, 바로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죠.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사실 이제 거의 근접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토트넘 감독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느 감독이 토트넘에 올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셀틱에서 중계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바로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게 될 거라고는 사실 쉽게 생각을 못했는데 네. 토트넘의 픽을 받은 것 같아요. 자, 토트넘 감독은 이제 이 포스테코글루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괜찮나? 왜냐하면 생각보다 나이가 있고 나이가 많죠. 그리고 뭔가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커리어가 좀 약해요. 네. 네. 왜냐하면 뭐 호주 대표팀에서의 아시안컵 우승,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의 J1 리그 우승, 그리고 셀틱에서의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2연패. 예. 올 시즌은 지난 주말에 이제 FA컵도 들어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뤘던 팀이 AFC의 호주 그리고 요코하마 셀틱. 당장 유럽 빅리그가 아니죠. 그 셀틱은 초명문 구단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우승을 셀틱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지 약간 이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요. 일단 셀틱이 어느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냐면 이 스플릿 라운드 K리그랑 똑같습니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도 이제 스플릿 라운드를 마지막 다섯 경기 치르는데 네.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부터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셀틱이 전력도 압도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름 좋은 지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약간 그 내에서도 팀의 전력이나 선수들의 면면이 올 시즌 또 레인저스는 반브론코스트도 아쉬웠고 그런 어떤 시즌 중 감독의 변경이 있을 정도로 부침이 있었던 그쵸. 시즌이니까 셀틱이 좀 압도적으로 전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도 좀 올 시즌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2년 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대다수 유력한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픽스가 돼서 기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수의 매체는 셀틱에게 줘야 될 보상금도 빠르게 해결이 됐다. 그게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비용 있어서는 토트넘도 좀 많은 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전의 감독들 루머보다는 확실히 더 본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틱에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113경기에서 83승이고 승률이 77.36% 네. 우승 5회 대단한 기록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틱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안하라고 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네.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감독들이 이제 토트넘의 최근 감독들을 봤을 때 콘테도 그렇고 무리뉴도 그렇고 누누도 그렇고 예. 누누는 여기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수비적이라는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포체티노 감독은 그 이전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네. 꾸렸고 우리가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면서 재밌다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 포체티노의 어느 정도 잘 만들어놓은 팀의 어떤 그 경기 컨셉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감독들은 오히려 좀 수비 위주에 다소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보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라인을 내리지 않는 감독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과 공격 전개, 특히 공격적인 어떤 축구 전술을 많이 요구하는 그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다른 스타일이고 맞아요. 어쨌든 경기를 보는 재미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서 뭔가 재미를 보여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경기 점유율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볼을 갖고 있는 상황이 지배하는 상황이 토트넘이 그래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붙을 수 있어요. 과연 볼을 점유하고 지배하고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선수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느냐. 네. 그걸 봤을 때 사실 의문부가 남죠. 그렇죠. 예. 하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색채는 좀 기대 요소가 되겠고요. 어. 두 번째는 기사를 보면
영어 소통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겠지. 아 그리고 그 이번에 셀틱 우승 확정할 때 그 짧게 짧게 한두 마디로 팬들을 이렇게 조련하는 그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중계하는데 그 스카이 스포츠 현지 이제 인스타에서도 되게 화제가 된 영상이거든요. 나는 이제 운이 좋은 감독이다. 왜냐면 당신들과 우리 훌륭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막 환호를 요구하고 여러분 지금을 즐기십시오 하면서 막 환호를 유도하고 약간 그런 종류의 쇼맨십이라 이게 좀 강한 스타일이네. 그래서 인터뷰나 약간 팬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티 팬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팬들이 되게 맞는 마음에 들어하는 반응들을 봤거든요. 저는 프로 감독이 그런 거 잘하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어쨌든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술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따로 다뤘었고 그 부분에 더해서 이런 감독의 스타일이다 어떤 그 성격까지도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승 운이 어쨌든 좀 따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토트넘이 와서 토트넘이 바로 우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그 저런 게 진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상하게 저런 운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아. 그렇죠. 근데 참 잘하고 열심히 하고 착한데 아다리 더럽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운이 없냐?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우승은 그리고 약간 기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있다니까. 네. 그 약간 그 아부 관운이라고 하나요? 아, 그래. 그 운이 있어야 된다. 아, 물론 당신 실력은 있어야지. 네. 그건 기본적으로 있다고 봤을 때 요상하게 저런 운때가 좀 잘 맞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셀틱에서도 도메스틱 트래블을 했고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2연패를 했고 J1리그 우승과 아시안컵 우승까지 확실히 우승 운이 따라오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기대 요소로 이런 언급들이 되는 거 봐서는 우려 요소보다 기대 요소가 적구나. 그치. 왜냐면 이게 약간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해서 조금 짜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좀 많이 짜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토트넘 감독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의 어떤 면면이 그래도 뭐 어쨌든 트래블 했었던 루초. 네. 그 다음에 뭐 나보다 나겠으면 최강의 감독 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 나오다가 셀틱의 감독? 나이가 좀 있는? 그러면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포스티코글루 감독을 좀 봐왔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술 영상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되게 많이 설명을 해서 오늘 얘기하면 중복해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아, 기대 요소를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진짜 쉽게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우려 요소는 두 달 동안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문. 네. 그러니까 뭘 했는가? 뭘 했는가? 그 두 달 동안 차라리 좀 일찍 선임을 했으면. 물론 이제 셀틱에서 어쨌든 포스티코글루 감독도 시간이 좀 마지막까지 시즌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역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필요했을 수 있지만 과연 기존 링크가 났던 감독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명성. 네, 여기서 나오는 실망감도 제가 볼 때는 꽤 크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해리케인 자유에 혹시 악영향을 무조건 있을 수 있죠. 주지 않겠느냐. 물론 뭐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토트넘의 다음 시즌 플레이는 감독뿐만이 아니라 디렉터 선임한 다음에 토트넘이 어떤 식의 축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를 보긴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냐면 명장이 온다 그랬을 때 거기 팀에 있는 베테랑이나 에이스들이 그거에 굉장히 좀 흥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플랜이랑 어떤 이런 프로젝트라면 가야 되겠다. 그대로 간다. 아르테타가 그런 부분 3년 계획해가지고 전화로 잘 꼬시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케인도 지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링크가 계속 나. 레비는 나퍼세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잉글랜드 바깥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레알마드리드 링크도 계속 흔들어. 맨유 계속 나와. 아니면 나 FA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좋은 영향인지 얘기하기를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케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사실 콘테와 무리뉴는 적어도 선임될 당시에는 꽤 명성이 있는 감독이었어요. 뭐 지금도 사실 이름으로 봤을 때는 명성이 있잖아요. 그 감독들이 왔다고 해서 케인이 재계약에 서명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케인과 자유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선임이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빌미나 이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따로 자유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도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레비는 적어도 해리케인의 판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 잉글랜드 내에 팔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시 헐값에 팔려는 생각도 당연히 없죠. 예. 역시 엄청난 금액을 받겠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이것도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케인과 벨링엄을 합쳐서 2억 파운드 그러니까 3,249억 원 이상을
지출할 생각은 없다. 근데 벨링이 얼마야 벌써? 그러니까 벨링원부터가 엄청 거액이잖아요. 그치. 근데 해리케인도 앞서서 레비가 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적률을 부릴 거기 때문에 지금의 보도대로라면 역시 해리케인은 그래도 잔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적진 않은 상황이다. 제가 이 잔류가 정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레비는 만약에 레알에서 거대한 오퍼를 해. 그래서 케인이 레알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케인은 잉글랜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레비는 절대 잉글랜드 내에는 팔고 싶지 않아. 그렇죠. 이거부터가 상충이잖아. 근데 내년에 FA인데 난 이 그게 궁금해. 과연 저 정도 되는 진짜 어마무시한 스트라이커를 잉글랜드 넘버원에다가 30골 이상을 박아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레비라는 이 진짜 구두쇠의 이 아저씨가 FA로 내보내는 그림 우리가 내년에 볼 수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든 아마 레비는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네. 그 사이에 사인 어떻게든 시킨다. 진짜 그거 있잖아. 해가지고 지장 찍어 이 새끼야. 막 이거 해가지고 잡고서 이거. 그런 느낌. 예. 근데 그러려면 되게 좋은 감독과 되게 좋은 디렉터를 데려올 필요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나오니까 약간 좀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케인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시즌 이후에 어떤 거치가 될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케인은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역시 레비가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고요. 포스테코글루에겐 그렇다면 과연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단과 관련된 뉴스들도 우리가 좀 팔로우를 해봐야 됩니다. 스콧 문 네, 새로운 이제 축구 업무 책임자가 지금 토트넘에 부임을 했어요. 예. 구단 수뇌부 중에 실무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새롭게 왔습니다. 스콧 문도 호주 국적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스콧 문이 토트넘에 오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임 작업도 지금 속도를 좀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토트넘은 확실히 새로 오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좀 구단이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대륙식이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은 잉글랜드 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딱 봤을 때 처음에 무바락 네. 두고 그다음에 누구야? 그 소리아노 이렇게 다 박아놓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아스날도 벤카테시암 하고 뭐 애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토트넘도 레비만 회장으로 띠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그림을 좀 제대로 만들어놔야죠. 구단의 체계를 마련해야 돼요. 맞아요. 물론 아직 디렉터는 오지 않았지만 예. 그래도 실무자 중에 한 명 꽤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스콧 문이 오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임 작업도 속도를 좀 냈다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디렉터가 오게 되면 디렉터, 감독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실무자들까지 이들을 중심으로 토트넘이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려는 것을 아마 구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 레비 회장의 좀 일관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구단이 좀 뭔가 네. 움직이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감독, 뭐 무리뉴라든지 콘테라든지 꽤 파워가 있는 감독들에 따라서 구단이 방향성을 못 잡고 약간 감독에게 따라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상황을 봤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우는 이 새로운 어떤 실무자들, 디렉터를 중심으로 감독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막 부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들과 함께 적절히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토트넘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뇌부, 실무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구단 체계, 시너지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디렉터가 누구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거 있어요. 레비는 이 구단을 이건 결국엔 조루이스의 네. 어떤 의중과 비슷한데 성공을 시키는 즉 승리하고 트로피를 따내는 축구 클럽이라고 보기보다 이거를 기업 형태로 보면 사실 지금 레비가 하고 있는 형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팀은 축구 클럽이잖아. 네. 승리하고 이기고 팬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승리하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야 이렇지만 그거를 약간 배제하고 얘는 그냥 회사야 라고 생각하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림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회사로 안 보잖아. 진짜 축구 구단이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게 축구 클럽으로 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독 선임부터 사실 예.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 답답하다. 의문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적 자금은 어떨까?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많은 보도를 보긴 해야 돼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뉴스를 봤을 때 게리 제이콥 기자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이적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 뉴스를 다룬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유력하잖아요. 그러면 유력할 당시에 나오는 보도들은 어느 정도 이 감독이 어느 정도의 이적 시장에 자금을 쓸 수 있는지를 약간 힌트를 제공하는 보도들이 보통 이 타이밍에 나오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나오는 보도들은 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게리 제이콥의 얘기를 좀 인용을 해왔는데 이 한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이적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진 내용이 있어요. 콘테가 구단에게 돈을 쓰라고 압박을 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쓸 수 있는 이적 시장 자금이 좀 한정되어 있다. 라고 아. 게리 제이콥의 얘기는 좀 읽혔습니다. 네. 네. 아, 어쨌든.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이제 텐트 3개 중에서 마지막에 이적서를 좀 다룰 건데 네. 토트넘 얘기는 따로 뺐기 때문에 관련된 이적 링크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뜬금없이 맥와이어가 있어요. 그렇죠. 맥와이어와 함께 다뤄야 될 선수가 결국은 또 다이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이어 재계약 관련해서 그때 영상을 하나 찍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새 감독에게 이 다이어 재계약 직전까지만 상황을 판을 짜놓고 일단 어쨌든 어느 정도 대화는 해놔야 되니까 다이어하고 요 감독님 안 오셨을 동안 다이어하고 얘기해봤는데 세부 조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이어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원하시면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예. 아니라고 하면 재계약 철회하고 안 합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치. 구단은 딱 2단계까지는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새 감독이 오자마자 아 감독님 다이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해가지고 물어보고 얘기 들어보고 협상 조건 좁히고 하다 보면 7월 8월 그치. 금방 되거든요. 업무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재계약과 관련해서 구단에 해야 되는 작업들을 일단은 해놓고 네. 도장은 안 찍은 상태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업무를 시작하면 제가 볼 때 구단은 바로 다이어 재계약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서 기존 자원 재계약과 관련된 이슈를 디렉터 혹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결정하는 방향으로 초반에 출발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토트넘과 연결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디렉터 선임이 안 돼 있고 감독도 정식 부임이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해리 맥과이어 얘기 나오고 지금 네. 셀틱 후라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막 술렁술렁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 정도로 보시는 게 지금 이게 왜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올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아요. 왜냐면 이 디렉터 오고 그 어쨌든 수뇌부 그 디렉터 뭐 실무자 감독까지 이 조합이 확 완성되고 네네. 시너지가 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준을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가 그냥 들은 소식 정도 그래. 이런 소식이 있다 정도가 되겠고 이런 느낌의 네. 그 겨울 이적 시장 소식 옛날에 아스달의 베컴 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예전에요? MLS 있을 때 잠깐 임대 온다고 왜냐면 베컴이 훈련했었잖아요. 훈련을 많이 와 런던 쪽이라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얘기하면 이제 그냥 찌라시 쓰는 거거든요. 네.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단 감독 디렉터 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네. 이적설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맥와이어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맥와이어를 그래도 얘기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하나 좀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그 다이어 관련된 어떤 재계약 여부도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확실하게 결정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직 다이어의 거취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 링크하는 센터백 중에 해리 맥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야. 욕하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맥와이어 보자마자 만약에 제가 아스날 팬이에요. 네. 근데 센터백 뭐 아스날 해리 맥와이어 그러면 뭐야 씨 이렇게 보는단 말이야.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맞아? 아 그렇지. 나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는 뒷공간 넓고 앞쪽으로 전진하는 팀에는 쥐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게리 제이콥은 다비드 라야. 레스터 시티가 또 이제 강등을 아주 마음 아프게도 당하면서 제임스 메디슨, 메디슨도 얘기 많이 나오고, 하비 반스, 네. 또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즈, 그리고 맥와이어까지 이 다섯 명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신뢰도가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섯 명이 일단 언급이 되면서 이게 좀 현실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없는 매물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라야 골키퍼도 어쨌든 최근에 프랑크 감독이 또 어느 정도 이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로 좀 생각은 하는데 근데 맥와이어는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왜냐? 이 선수가 일단 도전적인 수비를 잘하고 공중볼 잘 따고 경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홈그로운이 안 되잖아요. 이 맥와이어는 홈그로운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맥와이어 이적서를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는 기자들이 아 맥와이어가 홈그로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맥와이어의 그 홈그로운 그 쿼터를 예, 슬롯을 채우고자 예. 아, 다이어가 있었다면 물론 안 그랬겠지만 다이어가 홈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맥와이어를 영입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걔는 홈그로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원 형이랑 안 맞는 거야. 포르투갈에 있었으니까. 아. 여튼 스포르팅에 있었죠. 예. 네, 가짜 그로운입니다. 자 단점이 뭐냐? 역시 이 선수는 느리고 선수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라인이 강제로 내려가요. 라인 강제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되어야 되는 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라인을 꽤 올리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토트넘 팬분들이 좀 추억을 가지고 계신 선수 있었는데 그 카카빅 있죠? 카토비커스. 카메론 카토비커스. 예.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세이틱의 주전 수비수로 꽤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옆에 스타페이트가 실수를 할 때 카토비커스가 그걸 다 커버해주면서 올 시즌 세이틱이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하다가 후반기 때 부상으로 좀 빠졌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뛸 때 수비 라인을 보면 굉장히 라인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이틱이 빌드업 체계에서 센터백 두 명과 그 위쪽에
2선에 3선에 선수 3명을 배치해서 풀백이 안쪽으로 그렉 테일러 같은 선수들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타테리오 같은 선수들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공격식 포메이션이 짜여져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감독들보다는 특히 토트넘의 후보로 올랐던 다른 감독들보다는 빌드업 체계나 공격적인 컨셉은 확실하나 압박 전술에서의 어떤 인상이 다른 후보군들과 혹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괜찮은 지도력을 보여주는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약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압박을 통한 인상은 저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전술의 스타일상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 라인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압박 전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단 봐야 되고 만약에 맥와이어 다이어가 센터백으로 뛴다. 그러면 뭐 라인 올라간 상황에선 지약이죠. 아, 큰일 나죠. 네, 진짜 큰일 납니다. 라인 올라갔다가 제쳐지고 손 쓰고 PK 주거나 퇴장당하고 이런 거 경고받고 네.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본 장면들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루머가 나오는 거는 진짜 홍그로운 때문에 맥와이어를 알아봤을 수는 있으나 아직 포스테코글루가 오피셜이 아니고 네. 확정이 안 됐고 디렉터가 네, 아직 안 왔잖아요. 그냥 제끼고 들으시면 돼요. 맞아요. 네. 네. 여기 뭐 후루아시 이런 거 그냥 아 그런갑다 하고 네. 아니면 이제 토트넘 팬들이 이런 걸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런 걸로 이제 그럼 사람들이 놀리잖아. 네. 여러분 뭐 또 해축 보는 그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럴 때는 가끔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거를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맥와이어 링크는 아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성향상 절대 와서는 안 되는 영입이다. 그렇지. 뭐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반대하는 영입입니다. 맥와이어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 얘기했었던 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단점이잖아요. 네. 이 선수가 문제. 내가 생각하는 문제. 이 선수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쌓여왔던 본인의 이미지와 사람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아마 멘탈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을 거예요. 자신감이 진짜 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운동 선수들 자신감 진짜 중요합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본인의 이 기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달라지는데 이 선수 맨유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되게 헌신을 했어요. 잘했어요. 시즌 전 경기만 나오고 하면서. 레스터 때 얼마나 네. 각광받았던 선수야. 그쵸? 2년 동안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이제 조롱의 대상이야. 언론에서도 대놓고 까. 그러면 본인 기량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회복되지 않은 선수를 데려온다는 건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맥와이어를 위해서 맥와이어가 좋은 수비수로 평가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을 좀 내리는 팀에서 뛰는 게 제가 보기에도 낫지 않을까. 네.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토트넘과 관련돼서는 이 포스테코글루가 거의 올 것이다. 이적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나 디렉터 감독이 오피셜로 나야 그런 링크들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네. 있고 후루아시 해리 맥와이어 같은 링크가 있으나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링크다. 네. 이 정도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